이제 제일 핵심인 부분이에요. 넘파이 고급 기능. 넘파이 고급 기능 별거 없어요. 브로드캐스팅과 벡터화예요. 사실 그리고 저희가 이때까지 써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브로든데 에러가 오타가 났네요. 브로드캐스팅은 넘파이에서 쉐이프가 다른 배열관에도 산술 연산이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분명히 아까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쉐이프가 맞아야 된다고 했어요. 합, 차, 곱, 나눗셈 하려면 쉐이프가 일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일치하지 않아도 합, 차, 곱, 나눗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제가 분명히 일치해야 된다고 해놓고서는 다음 섹션에서 바로 일치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그지만 모든 경우가 아니고요. 특정 경우에만 그런데 볼게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X가 다차원 배열이에요. 4 by 3이죠. 이렇게. X. 그리고 V는 1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니까 벡터죠. 1, 0, 1. 그러면은 X와 V를 더할 수 있을까요? 못 더하겠죠. X의 쉐이프는 4 by 3이고 V는 2차원도 아니고 그냥 1차원 크기가 3인 벡터니까. 그러니까 못 더하겠죠. X와 V를.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일단은 Y라는 걸 만들어요. 일단 X와 동일한 쉐이프 만들어서 반복문을 돌려가면서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코드 이해되세요? 요거를 그럼 잘라서 이해를 해볼게요. 요까지를 보시고 요거를 실행을 해주시고 X와 V가 있어요. X는 4 by 3. V는 1차원 행렬. X 쉐이프는 요럴 거고. 이 쉐이프는 요래요. 쉐이프가 맞지 않죠? 지금 덧셈을 하려고 하는데 x가 4,3이면 v도 4,3이어야 덧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의 쉐이프가 맞는 걸 일단 만들어 주자 이거예요. 그걸 이제 y라는 걸 일단 만든 다음에 임시적으로 mt 일단은 만들었어요. 값은 아무거나 들어온 거고 4,3을 만들었죠.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y의 각 행을 x행 플러스 v로 더하는 거예요. 왜냐? x의 행은 요거잖아요. 1,3. 근데 v도 어쨌든 크기가 3이니까 요거는 차원은 다르더라도 쉐이프가 덧셈이 가능한 쉐이프이기 때문에 1, 2, 3과 1, 0, 1은 더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매번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1, 2, 3과 1, 0, 1을 더해서 y에 여기에 저장을 해주자는 거예요, 통째로.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반복문에서 4, 5, 6과 1, 0, 1을 더해서 여기에 저장해주자, 이런 거예요. 요거는 mt로 했으니까 이렇게 쭉 되는 거고. 그럼 요렇게 이제 저장을 한 반복문이에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 x에서 1, 0, 1을 다 더한 거죠. 1, 0, 1 더하면 2, 2, 4가 될 거고. 5, 5, 7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요게 이제 쉐이프가 일치하지 않는 X와 V를 더하는 코드예요. 근데 굉장히 길었죠.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식이 있긴 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 전에 반복문 절대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넘파이에서. 근데 결국 반복문을 써버렸어요. 사실 넘파이의 철학은 반복문을 최대한 배제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안 써도 할수 있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레인지가 4. 네번 반복해서 다행이지.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큰 어레이라고 쳐봐요. 막 100행, 1000행, 만행 넘어가요. 반복문 돈으로 시간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런 코드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게 타일 함수인데 타일 함수는 쌓는 함수예요.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X와 V는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새로 등장한 함수가 타일 함수란 게 있어요. 타일 함수에 v와 4,y를 넣어서 vv라는 걸로 만들어주죠. vv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v 요거를 4by 1이 되게 쌓아버리는 거예요. 차곡차곡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지금 보면 4by 1인데 요게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1, 0, 1을 차곡차곡 쌓아줬죠. 그럼 어쨌든 요거의 쉐이프도 4by 3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vv와 x는 덧셈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x와 vv가 덧셈이 가능해요. 그래서 y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vv고 요게 이제 아까 전에 반복문을 쓰는 것보다는 한 단계 더 나은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 저희가 반복문을 써버렸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타일 함수를 써서 반복문을 쓰지 않고 numpy 함수만으로 x와 v의 덧셈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게 브로드캐스팅이란 건데 결국 이것도 vv 만드느라고 뭐 이상한 짓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하기 싫다 이거예요. 이런 거 좀 알아서 해달라 numpy가. 그냥 볼까요? xv 그대로예요. 그냥 더한 거예요. 근데 에러가 나지 않고 y가 잘 계산이 돼요. 아까 전과처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전에 타일 있죠. 이 타일을 numpy가 알아서 해준 거예요. 요거를 vv를 만드는 거를 numpy가 브로드캐스팅이라고 알아서 해준 거예요. 이게 요렇게 하면은 지금 쉐이프가 안 맞죠? 쉐이프가 안 맞으니까 v를 x와 덧셈이 가능하게 지가 알아서 브로드캐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타일에서 4by 3짜리로 만들어줘요. v를 활용해서. 그리고 더해서 알아서 y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브로드캐스팅이에요. 반복문 쓸 필요 없고 numpy 다 타일 쓸 필요 없고 그냥 더해버리면 돼요. 분명히 그 요소별 덧셈은 쉐이프가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쉐이프가 같지 않아도 덧셈이 이루어져요. 쉐이프가 같지 않은 게 아니라 numpy가 알아서 얘를 쉐이프를 변경을 해주는 거예요. 짝쌓아서 브로드캐스팅. 그게 브로드캐스팅이에요. 설명을 볼게요. x의 쉐이프가 4,3이고 v의 쉐이프가 1차원, 그냥 크기가 3이라도 브로드캐스팅으로 인해 y는 x 플러스 v, 이 연산이 문제없이 수행됩니다. 이때 v는 v의 복사분이 차곡차곡 쌓인 쉐이프 4,3처럼 간주되어 x와 동일한 쉐이프가 되며 쉐이프가 안 맞는 채로 덧셈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쉐이프를 맞춰준 거예요. 맞춰주는데 함부로 맞춘 게 아니라 요 4,3에 맞게 알아서 쌓아준 거죠. 그렇게 해서 덧셈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규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규칙을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해요. 지금 x가 이렇고 v가 이런데 만약에 v가 이 상태면 브로드캐스팅이 될까요? 안 돼요. 쌓아서 저 x에 맞게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v가 2차원 배열이고 트랜스포즈를 하면 덧셈을 하면 되겠죠. 세로로 쌓일 테니까 1, 0, 1, 1, 0, 1, 1, 0, 1 이런 식으로 세로로 쌓인. 아, 세로로 쌓여도 안 되겠네요. 왜냐? 길이가 3이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쌓긴 쌓는데 쌓아도 요 더해지는 모양이 안 나오면은 브로드캐스팅이 안 돼요. 딱 그 말을 조금 더 섬세하고 명시적으로 적어놓은 게 요 말이에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소별 최소 공배수로 이루어진 쉐이프가 두 배열의 쉐이프로 간주삽니다. 요게 아까 전에 설명한 그 말이에요. 요 말은 좀 어렵지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브로드캐스팅은 쌓는 건데 쌓아서 이 x와 동일하게 쌓을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못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umpy array가 뭐 이렇게 돼볼까요?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쌓으면 이렇게 어떻게 1,0을 아무리 쌓아도 4by 3으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싸우면 어느 정도 될 수 있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브로드캐스팅이고 사실 저희는 알게 모르게 브로드캐스팅을 계속 써왔어요. 제일 처음에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수학 점수 배열이 있고 지금은 수학 점수 배열이 없으니까 X라고 하고 그냥 전체 점수를 1 올릴 때 그냥 이렇게 1 해버렸죠. 그때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요거는 다차원 배열, 넘파이 다차원 배열이고 요거는 정수인데 어떻게 이게 잘 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게 발생한 거예요. 브로드캐스팅이 된 거예요. 1. 요거 그냥 스칼라잖아요. 요거를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1을 쌓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되겠죠? 요런 현상이나 요런 게 만들어지겠죠? x 플러스 1 하면은 1이 얘로 바뀌는 거예요. 얘로 바뀌어서 요게 x에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브로드캐스팅이에요. 자 이제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고 브로드캐스팅 잘 활용하면 돼요. 굳이 막 반복물 쓸 필요 없고 뭐 쌓을 필요 없고 형태를 보고 브로드캐스팅 가능하겠는데 하고 하면은 그냥 연산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하는 함수를 유니버셜 펑션이라고 하고 유니버셜 펑션도 정말 많아요. 요거는 이제 정리되어 있는 레퍼런스 문서고요. 요 밑에는 브로드캐스팅을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V가 있고 W가 있고 X가 있네요. X는 2x3 다차원 배열. V와 W는 벡터네요. 크기가 3인 벡터, W는 크기가 2인 벡터. 그러면 지금 X가 2x3이니까 X 플러스 V는 되겠죠. 왜냐? 요것과 요거를 더하겠다는 건데 1, 2, 3은 위아래로 쌓으면 요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 되는 거예요. 그냥 더해버리면 돼요. 문제없어요. 그러면 W는 어떻게 될까요? W는 이게 약간 좀 이게 트릭이에요. 지금 요거를 더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쌓아도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트랜스포즈를 쓰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X를 트랜스포즈를 해요. 그럼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W가 뭐냐면은 요렇게 해요. 요거랑 요건 더할 수 있겠죠? 왜냐 요거를 요게 브로드캐스팅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 X의 트랜스포즈 그냥 약간 형태만 바꾼 것과 W를 더하는 거예요. 덧셈이 잘 일어났죠? 1, 4, 2, 5, 3, 6에 4, 5를 쫙 다 더했죠? 더했으면은 요거를 한 번 더 트랜스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X가 이렇게 돼 있었고 X가 이렇게 돼 있었고 W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브로드캐스팅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게 트릭으로 한 거예요. 트랜스포즈를 하면서 이런 것도 가끔씩 쓰이는 방식이에요. 뭔가 반복 쓰기 귀찮다 뭐 다른 함수 찾기 귀찮다 하면은 트랜스포즈하고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즈해서 더하고 왜냐면 이게 W의 크기가 2였으니까 X가 2,3이었잖아요. 근데 트랜스포즈를 하면 3,2가 되잖아요. 그래서 3,2로 만든 다음에 크기가 2인 벡터를 더한 다음에 통째로 트랜스포즈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트릭이에요. 트릭. 그걸 이제 한 줄로 보여준 게 요거. 어떻게든지 편하게 하려고 머리를 쓰는 거죠. 다른 방법은 그냥 W가 아까 벡터였죠. 1차원 벡터였는데 2,1인 열벡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W가 1차원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냥 열벡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2차원 2콤마 1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은 x의 덧셈이 가능하겠죠. x가 2,3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더해버리는 방법이 요 코드예요. 같은 결과를 나오지만 방식은 다르죠. 편하신 방식, 선언 방식을 사용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브로드캐스팅을 정리를 하자면은 억지로 뭐 MP1s, MP0s 이런 걸로 꼴을 만들어 주지 않아도 넘파이가 알아서 해준다. 대신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브로드캐스팅은 이러한 규칙을 따르고 브로드캐스팅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트랜스포즈를 쓰거나 유쉐이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브로드캐스팅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계산하기도 한다 라는 게 로그의 결과고요. 그러니까 numpy를 이제 정리를 할게요. 제가 첫 번째 말한 거는 numpy를 왜 쓰느냐, numpy의 존재 이유, numpy를 왜 쓰느냐를 기본 파이썬, 순수한 파이썬만 쓰다가 nested리스트로 했는데 데이터의 차원이 늘어나면서 문제점이 생겼고, 그때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numpy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numpy와 파이썬 기본 자료형을 비교를 하면서 numpy가 더 빠르다, 시간도 재봤죠. 아까 시간도 재봤고, 근데 왜 빠르지? 아, 데이터 구조가 그 numpy의 다차원 배열이 구조상 빠를 수밖에 없었다. 다만 크기가 작을 땐 티가 안 나는데 100 이상이 넘어갔을 때 차이가 확실히 났다라는 거고, 그래서 스트라이드 얘기도 잠깐 했었고. 다차원 배열 생성하는 법, 생성하는 법은 첫 번째는 직접 원소를 입력해서 명시적으로 생성하는 법쭉 정리를 했었고요. 2번은 numpy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법들이에요.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하셨죠? 참고는 말 그대로 참고. 다차원별 다루기 1번은 통계값 구하는 것들. 여기서는 축에 대한 개념이 나와서 엑시스 0, 엑시스 1.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하시고요. 다차원별 2번은 통계값이 아니라 자르고 일부분만 가져오고, 불리언 배열 인덱싱도 일부분만 가져오는 거였죠. 그리고 인덱싱과 슬라이싱의 차이점. 인덱싱을 할 경우엔 차원이 낮아진다는 거. 슬라이싱은 차원이 유지된다. 인덱싱은 값을 복사해 온다. 슬라이싱은 값을 참조해 온다. 그리고 정수 배열 인덱싱, 좀 특이한 경우를 봤었고, 전치 봤었고, 쉐이프 변경하는 세 가지. 레이블과 플래튼 차이점이 있었죠. 플래튼은 객체의 메소드로만 쓸수 있다. numpy 다트 플래튼 이렇게 못 쓴다. 그리고 요거는 값을 복사, 요거는 값을 참조. 연결하는 거 했었고, 연산하는 거 했었고, 고급 기능은 브로드캐스팅 팩터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을 마치겠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예시로 제가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요거 3번 저희 공유 폴더에 가면 딥러닝 위드 넘파이라고 있는데, 아직 이게 지금 코랩의 호환성이 안 맞아서 수정 중인데, 오늘까지 수정을 해서 오픈 채팅방에 공지를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딥러닝에서 써는 시그모이드나 뭐 로스 펑션 같은 거를 텐서플로우 같은 라이브러리 안 쓰고 numpy로만 무식하게 구현하는 예제예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건 에러 일부러 낸 거예요. 이게 흐름을 읽어보면은 나오는데, 일반 리스트로 하다가 리스트에서 익스포넨셜 함수를 쓰려니까 에러가 난다. 왜냐? 요소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numpy 배열로 하면은 에러가 안 나더라. 그리고 뭐 설명이 다 나와요. 어떻게 해라. 지금 답이 적어놨는데 요걸 지워야 돼요. 요런 식으로 시작한과 끝한이 정해져 있어요. 요 칸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다음 걸 실행하면 결과 맞게 나오는지 보고. 그렇게 해서 로스 펑션, 요런 로스 펑션을 딥러닝 라이브러리 안 쓰고 numpy로만 구현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코랩에 맞게 수정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